오늘 주방 누구야? 이 컵이 왜 이리 지저분해? 어? 지존자도 그렇고. 주방은 쉬는 시간에 물좀 새로 떠오고, 컵도 닦아와라. 어? 자, 수업 준비하자. 이게 뭐야, 이게? 문재민! 문재민! 복장 불량! 이 자식 봐라, 이거. 어? 너 지금, 응? 정학이 세 번째야. 한 번만 더 하면 알지? 꼭 불량 학생들이 꿈은 높아요. 재민이 꿈이 대통령이래. 대통령! 응? 너한 번만 더 걸리면은 퇴학이다. 대통령이고 뭐가 없어. 자, 반장! 자격! 아, 요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안보, 국방 문제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어요. 자, 학습 목표를 보니까 어때? 북한의 핵에 대한 방어 수단을 말할 수 있다. 이게 누가 말할 수 있는 거야? 너희들이 말할 수 있어야 돼. 요즘 어때요? 자, 이걸 나가기 전에 우리 국민의 의무가, 4대 의무가 있지? 4대 의무가 뭐야? 어? 첫 번째, 납세 의무. 두 번째, 국방 의무. 세 번째, 교육의 의무. 네 번째는 근로의 의무. 요게 국민의 4대 의무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오니까 잘 기억해둬. 아무튼 그 중에서 국방인데, 요즘 와서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됐어요? 그리고 생화학 무기도 엄청 많이 보유하고 있대.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위험하지? 어? 이 생화학 무기도 핵보다 못지않게 위험한 어떤 무기라는 걸 여러분도 알 거야. 그 다음에 더 위험한 것이 요전에 어때? 응?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이스칸데르를 발사했대. 이 이스칸데르가 뭐야? 이스칸데르가 보통 미사일들이 이렇게 날라서 이렇게 표적지를 타격을 해요. 그런데 이 이스칸데르는 왜 위험하냐?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패트리어트, 어시 방어할 수 있는 어떤 궤도를 날아오지. 그러면 이걸 예측해서 중간에서 차단할 수 있는데 이 이스칸데르는 이놈이 웃겨. 이렇게 오다가 뚝 떨어졌다가 회피 기동하다가 요렇게 맞춘대요. 여기서 회피 기동이 뭔가? 우리나라 패트리어트나 아니면 기타 방어 체계를 무너뜨리고 회피 기동한다. 그러니까 패트리어트가 막기가 어려워요. 또이 이스칸데르는 어때? 이 짧지? 이 저기가 어? 미사일이. 미사일이 짧은데, 짧은 데다가 또 여기에 뭐가 달렸어? 어? 이게 뭐냐면,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날개가 4개나 달렸대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M자 기동이라고 한다. M자 기동. 회피한다, 이거야. 우리나라의 방어 체제.
방어망을 뚫고 지나간다. 그런데 이것은 보통 미사일이 날아오는 이 궤도, 항로를 긋는 것, 이런 M자 기동도 가능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여기서 방향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쫙 올라가서 우리 패트리어트가 보통 80km 내에 있어야지 이게 요격이 가능해요. 근데 이게 80km보다 더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 그 위에서 활공하다가 갑자기 어때? 뭐지? 중력에 의해서 자유낙하로 해서 목표물을 타격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방어체제가 어떻게 없어요. 그래서 국방에는 큰 위험에 쌓여 있다. 이게 봐, 발사 거리가 최대 500km라면은 이게 미국을 타격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을 타격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야? 우리 남한이야. 한국, 남한의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방어체계가 다 무용지물이다. 그러면 엄청 위험하지? 굉장히 위험해 오게 됐어요. 응? 이 지랄 같은 또 이스칸데르가, 응? 이름도 희귀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방어 체계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다. 이게 목표니까. 자, 유철이 일어나봐. 우리 유철이가 나중에 인생 목표가 장군이에요. 그러면 육군 사관학교를 가야 되는데 나만 못 보면 댕이야. 그래서 조금 체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 우리 유철이가 말해봐. 지금 핵과 생화학무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 우리도 핵을 만들자. 그 다음에 또 생화학무기도 만들어. 그래서 에? 전략핵. 아, 전략핵무기. 이 전략핵무기가 예전에 우리나라에 몇백 기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원자탄처럼 이렇게 투하하는 게 아니고 우리 포나 미사일처럼 날려서 어떤 이렇게 작은 반경, 뭐 4km 내 반경 이런 데를 핵 효과를 낼 수 있는 작은 핵폭탄이야. 이 전략핵이 있었는데 한반도 비핵화 전략에서 제네바 협정에서 다 철수했어요. 근데 북한 어때? 이런 핵도 보유하고 있고 어때? 소형화시켜갖고 이스칸데르에 실어서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근데 더 위험한 것은 아까 M자 기동 아니면 높은 데 올라가서 활공하다가 자유낙하로 떨어지는 우리나라의 패트리어트 이런 시스템을 다 무력화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뭐냐면 이스칸데르는 어때요? 여기에 핵과 생화학무기를 탑재할 수 있어. 그러니 이게 미국도 아니고 우리 남한 전역인데 여기를 누린 건데 얼마나 위험한 거냐 이거야. 그래서 유철이는 우리도 전략 핵무기를 다시 들여오자. 얘들이 이스칸데르 발사하면 우리도 다 발사하자. 앉아. 역시 나중에 육군사관학교 갈만해.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에는 이고 눈에는 눈이다. 이것도 여러분 어때? 어? 어떤 우리 전쟁 방어책도 하나의 선택할 수 있지. 이러면은 억지 정책이 되니까. 무기가 너무 차이 나거나 어떤 전투력이 너무 차이 나면은 이렇게 전쟁 나기가 쉬워요. 그런데 지금 유철이는 우리도 핵을 보유하자. 나도 찬성이야. 내만 같았으면 핵을 보유하고 싶지. 아니면 전략핵 무기를 쫙 배치하자. 전방에. 그러면
이스칸데르나 장사정프나 얘들도 함부로 못 날리지. 왜? 우리도 쏴버리면 되니까. 자, 이게 유철이 생각도 내 생각과 같아요. 근데 이스칸데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름도 봐요. 이스칸데르. 자, 이거에 대한 대책. 저기 옥순이 일어나봐. 옥순이가 한번 말해볼까? 아, 참. 이게 내가 뭐 들은 얘기인데 요즘 옥순이가 남학생하고 사귄대요. 어? 연애를 한다는데? 저거 저거 얼굴 빨개지는 거 봐. 아? 옥순아, 너 남학생하고 연애할 때 어디 가냐? 이거 이스칸데르에 대해서 알아? 그러면은 남학생하고 이걸 데이트할 때 어디로 가? 어? 어디? 이스칸데르? 으쓱, 어? 으쓱이라고 해야 돼? 으쓱? 한 대로? 오. 자, 옥순이 앉아. 옥순이는, 유철이는 핵 전략 무기를 우리도 보유하자. 그리고 이스칸데르와 같은 옥순이는, 연애할 때처럼 으쓱한 대로 가자. 으쓱한 대로. 으쓱. 으쓱한 데가 어디야? 으쓱한 대로? 라는 우리도 미사일을 만들자. 발사체를. 탄도미사일을. 그렇지. 얘들이 이스칸데르를 만들었으니까 우린 더 은밀하게. 무슨 기동을 하게? 얘들은 M자 기동을 한다니까. 우린 W 기동을 하자. 응? 그래서 옥순이처럼 항상 으쓱한 데로 들어갔고 이 M자 기동은 이렇게 기동하는 걸 말하지 우린 W 기동 어떻게 기동해? 막 한강도 들어갔다가 또 임진강도 들어갔다가 저 두만강도 들어갔다 나왔다 백두산도 올라갔다가 타격할 수 있는 이렇게 응? 가다가 강에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백두산에 올라왔다가 두만강에 갔다가 동해안도 한번 갔다가 이렇게 해갖고 타격할 수 있는 이 이름을 옥순이가 말한 것처럼 으쓱한 대로 응? 으쓱한 대로 자, 더 좋네 북한은 이스칸 대로 남한은 옥순이가 잘 가는 으쓱한 대로 우리가 더이 으쓱한 대로로 가면은 우리가 더 북한에게는 어때? 더 으쌰하지? 우리는 으쓱한 대로 북한은 이스칸 대로 그럼 북한보다 우리가 더 으쌰하지 그렇지? 그래 자 오늘 두 사람의 의견을 들으니까 어때요 여러분? 타당하지? 생화학무기 핵하니까 또 유철이 뭐 질문 뭐또뭐 있어? 전략 핵무기만 말고 어? 화생방? 화생방 뭐? 화생방 방어훈련만 하지 말고 우리는 화생방 무기를 만들자. 좋아요 이것도 우리가 화생방 방어훈련만 하고 뭐 엎드리고 뭐 어디로 숨고 이거보다는 우리도 전략 핵무기와 유철이는 전략 핵무기 플러스 화생방 무기 그럼 화학 생물학 방사니까 이게 핵이네 그렇지 이런 무기를 우리도 만들자 화생방 방어가 아니라 화생방 공격용 무기 좋아요 그리고 옥순이는 어때? 연애하듯이 으쓱한 대로를 만들어서 북한을 어떻게 기동해? 막
백두산도 갔다가 금강산도 갔다가 뭐 임진강도 갔다가 두만강도 갔다가 어때요? 동해도 갔다가 서해도 갔다가 뭐 평양도 치고 어? 자, 여러분 오늘 두 사람이 발표한 거 타당하죠? 자, 오늘 수업 정말 유익했습니다. 우리 국방 문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어때요? 화생방 무기도 만들자. 그 다음에 이스칸데르보다 더 휘션 우스칸데르를 만들자. 유철이와 누구예요? 옥순이의 발표대로 우리 국방이 단단했으면 좋겠죠? 그러면은 어때요? 전쟁의 억지지책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반장! 인사! 자, 주본! 주전자 닦아와라!